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2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20분 정도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사과할 사안도 아니고 사과할 생각 없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은 국회법 49조 1항과 국회법 145조 1항, 2항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가 반성이나 성찰 없이 계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과를 한다는 의미는 다시는 이런 질서를 어지럽히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다짐과 약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언제든지 이런 경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끼어들거나 반말을 하거나 또는 막말하거나 욕설이 나올 경우 실제로 의사 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 서로 끼어들기 하지 말고 조심하자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경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한 이유는 145조 1항에는 일단 경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지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드렸고 경고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발언권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규택 의원님에 대해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과를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유상봉 간사님, 네. 유사진행 발언하세요. 잠깐만. 자, 잠깐 계세요. 위원장님, 네. 질서유지권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중이 모여서 굉장히 회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때, 를 전제로 해서 질서유지권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일반적이었고, 그래서 과거에 질서유지권이라는 것이 소위 최루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동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것은 반복적으로, 뭐 속의 경읽기처럼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의원들의 의제에 관해서는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제한을 하려면 103조, 108조 조항을 감안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희망하는 의원들에게 최소한 두 번의 기회는 줘야지 그것이 종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이것은 위원장의 직권 남용이다. 그래서 이건 제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회의 결정을 하기 전에도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주지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이 위원장께서는 그러나 그것이 마치 본인에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항의를 하면 그것이 질서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위원의 발언을 끊임없이 제한하고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 발언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일반 원칙인데 위원장께서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니 의원들은 그분의 항의를 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 항의를 한 것이고 항의한 시간이 뭐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오래돼서 회의 진행이 불가능했습니까? 아주 짧잖아요. 그 시간을 가지고 위원장이 마치 질서 유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의원들의 발언은 끊임없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신다면 앞으로 소수당에서 있는 의원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최소한의 논의가 되고 수비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제안을 하시니까 결국은 모든 언론에서 민주당 일방 통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반복돼서 되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마치 그것을 질서 유지권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저한테 반대로 반말하고 한 것은 네. 유상범 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상범 간사님 회의 중에 뭘 모든 걸 떠나서 유상범 간사님 어떤 행위를 했는데 지가 뭔데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본인이 존중받으려면 본인부터 남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고요. 박균태 의원님 의사진행 반하세요. 예. 예.